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교환과 환불에 나선 지 엿새째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만 50만 대가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어서 삼성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갤럭시 노트 7을 구매한 직장인 이찬 씨. 연말까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야 하지만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기능이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다 전 100% 만족해서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고 저도 그냥 계속 쓰고 싶은 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이 씨처럼 갤럭시 7을 교환, 환불하지 않은 소비자는 50만 명. 교환율은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교환율 50%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발화 위험에도 그냥 쓰겠다며 인터넷 카페까지 만들어 제품을 교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자제품이라는 게 100%는 아니잖아요. 이미 터질 거였으면 초반 터지지 않았을까요? 또 삼성이 제공하는 보상금에 대한 불만에다 이동통신사들이 제품 교환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도 교환율이 지지부진한 이유입니다. 저희는 수익보다는 적자가 심해요. 그때는 팔았으면 저희가 이만큼 올려줄게 이런 다 환수예요. 무엇보다도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니까 경제성 희소성 논리보다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교환 환불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환율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는 갤럭시 7 소비자가 차기 신형 모델을 구매 시 혜택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한세현입니다.